자, 지금 로블록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아바타가 있습니다. 바로 쫄라맨 혹은 예 스틱맨 같은 캐릭터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빌리가 잠시나마 삭제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빌리, 그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저희가 가볼 곳은 빌리의 호텔이에요. 바로 빌리의 호텔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빌리예요. 빌리의 호텔 오신 것을 환영해요. 5층에 있어야 된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고 계단을 이용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세를 따라봐. 뭔가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밖에 이상한 포스터 봤냐고? 어? 알라이브 빌리. 아, 이거 그 예전에 빌리가 삭제됐을 때 그때 탄생한 이야기 같은데요? 꽤 늦었어. 우리 방으로 가서 좀 자자고. 오케이.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이 호텔의 이상함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그냥 뭐 일반적인 호텔 아니야? 뭐지? 어? 뭐야, 잠깐만. 호텔 있었잖아, 우리. 오, 우리 어디 있는 거죠? 어? 나다. 아, 저예요, 저. 아니, 모르겠어요. 숙하다고요? 어둡고 무시무시하다. 오, 뒤에 빌리, 얘들아! 오! 아유, 도망쳐! 쫓아오냐? 와! 아, 얘들아! 니들 뒤에 안 돌아본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이럴 때는 빤트런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나이스, 탈출? 어? 파쿠르야? 아, 나 파쿠르 잘 못하는데. 아, 그 포스터에 있던 그 빌리인가봐.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떨어지면은 바로 사망 각입니다. 오! 겁나 쫄리는구만, 이거. 자, 이번엔 또 어디야? 위로 출구를 찾으세요. 오, 뭔 소리야? 누구 잡아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까 그 고인물 친구들 어디 갔어? 어? 얘들아! 지금 몇 명 못 살아남았어. 와, 큰일이네. 야,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얘들아! 이게 그냥 꿈이었다고요? 오케이. 친구들, 살아있었구나. 무서워. 나 이제 혼자 내버려두지 마. 아니, 손님의 그런, 뭐, 편안함을, 그, 책임져야 할, 그, 호텔이, 여기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되겠어? 바로 빌리한테 따져 물읍시다. 사장 나와! 이게, 얘가 너무 평온해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해요, 저는. 아, 그래. 나 여기 이 호텔 이상할래. 나 나갈래. 나가지도 않아. 보내줘! 어디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빌리의 호텔에서는 절대 나가실 수 없습니다. 손님 여러분, 영원히 이곳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살아남으라는데? 아직 안 죽었구나, 친구들. 살아남았구만. 아, 지금 일정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되나 본데요? 오, 이 친구 무빙이 예사롭지 않아? 고인물의 무빙인가? 야! 야, 뒤에! 아, 다 살아남아서 우리 다섯 명 무조건 같이 살아남는 거 알았지?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세요. 오케이. 저거랑 가위. 가위, 오케이. 내가 가위 찾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거 오케이. 이걸로 가위로 잘라버리고 나이스. 그다음에 쇠지렛대로 문 열어. 여기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 아예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60초 남았어요. 오, 떨려. 나이스. 옥상으로 갔더니 오야, 여기는 완전 그냥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네요. 오케이, 여기다 탈출 부르는 거 아니구나. 빌리구나. 마, 우리 이제 보내줘. 너 이제 이럴 이유가 없잖아. 한때 삭제됐지만 다시 돌아왔잖아. 뭘 원하는데? 내가 뭘 원하냐고. 웃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 응? 이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만 좀 무서워. 아, 사실은 아무것도 못 원하는 게 없어. 그럼 왜 안 보내주는 건데? 그건 말이지.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영혼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죽음을 원한다는 거잖아. 이제 딱 봐도 이제 보스전인 것 같다. 짜식. 다음 안 돼. 얘들아, 피 까요. 와! 얘들아, 무빙 잘해라. 일단 보스 패턴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완전 이지하구만. 너무 쉬워. 오, 좀 더 큰 거 가져와. 마! 야, 이거 완전 그 센즈전인데. 야! 당신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어머. 야, 이거 진짜 센즈네. 야, 진짜 센즈네. 계속 저항한 거는 무의미해요.
안돼! 친구 한명 갔다! 아 이제 남은 친구 단 4명 무조건 살아남는 거야. 아우! 예이! 촉! 저 피다렸다. 오,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아, 진짜. 아, 나 반피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 이제. 아니, 무조건 사람이다. 집중하자. 집중해. 집중해. 와. 오, 위험했다. 이거 왜 맞아? 이거 왜 맞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아, 한 명 또 갔어. 아. 응? 뭔데 이거? 제발. 우와. 우와. 집중해. 박수를.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 짝짝짝. 짝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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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찐 보스는 따로 있었구만. 제발 보내줘요. 작은 피 남았어. 한 방이야. 한 방이면 간다나. 집중해. 집중해. 아! 부활해야 돼. 이건 무조건 부활해야 돼. 아 뭐야? 끝났어? 아! 조금만 했으면 살아남았는데. 아! 이걸 못 버텨가지고 씨. 부탁을 들어주면 보내준다는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자리를 비운다는데? 빌리 위에 올라타래요. 얘가 빌린 거지? 여기 올라타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오 나이스. 컴온. 어? 신고하기 버튼이 안 눌린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누구야? 오 로블록스 운영자님인가 보다. 헐. 빌리를 삭제해버렸어! 허. 야, 그렇게 빌리는 로블록스 운영자에 의해 제거가 되었고 저희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빌리는 우리가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오케이.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이제부터 야 결국 저도 부활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생존자는 한 명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 부활했었으면. 와 빌리 스토리 완전 꿀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